역시 맨날 연습하면은 맨날 새로운 걸 깨닫습니다. 뭐 남들이 보기엔 뭐 똑같겠지만 저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새로운 걸 또 깨달아서. 우와 아이고, 야 여기 처음으로 70일 나왔네. 야, 1번 아이언인데 그 전까지는 볼 스피드가 조금 뭐 한계로 올라가면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골프전에서도 1번 가지고 치면 68, 69까지 나왔는데 70, 71은 잘 나오기 어려운데 거의 여기서는 한 번도 안 내봤었고. 이야 역시 새로운 걸 깨달으면은 좋습니다. 아 어제 라운딩 갔다 왔는데 이걸 깨달았으면 어제 라운딩 가서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. 아, 또 라운딩 또 잡아야 되나? 저는 라운딩을 점수를 잘 내려고 하는 게 아닌 새로운 걸 테스트하려고 봐요. 근데 새로운 스윙은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. 인도 가서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맨날 스크린만 치니까 스크린이 실제랑 필드랑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저는 이 상태에서 새로운 걸 테스트하러 가서 막 치면 공이 막 중구망난 날리거든요. 그래서 막 90단 넘게 칠 때도 있고 공을 막 10개 잊어먹어 이래가지고 90단 넘게 칠 때도 있고 어제는 필드 가서 의외로 드라이버가 한 번도 안 죽어가지고 그냥 뭐 필드 안 가면 쇼게임이나 퍼팅이 안 되거든요. 당연히 그거는 뭐 프로들도 마찬가지고 쇼게임에서 뭐 붙여서 보기하고 그 다음에 쓰리 퍼팅 해가지고 쇼게임에 4개 보기 그 다음에 쓰리 퍼팅 4개 보기 그래가지고 근데 드라이버가 한 번도 안 죽으니까 오비가 없어가지고 더블을 한 번도 안 한 게 의외로 드라이버가 잘 맞더라고요. 어쨌든 아이고 이제 임의로 칩니다. 어제 영상 올렸는데 모르는 사람 저는 연습하러 갈 때는 모르는 사람이랑 조인해서 가거든요. 그러면은 가서 뭐 저는 막 안 지르고 그냥 대강대강 치면 뭐 싱글 할 때도 했고 이번 할 때도 그러면 옆에서 막 정말 약간 프로를 보는 듯한 기분에 굉장히 뭔가 고수를 보는 듯한 기분 자기들이랑 완전 레벨이 다른 그런 사람을 보는 그런 기분인데 막 90타 100타 치면서 막 지르면은 자기들이랑 약간 동급인 그런 점수는 동급인 것 같은데 막 지르면 공이 미친 듯이 쭉쭉 날아가는 그거 보고 우와 막 재밌어 하거든요. 그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랑 가면 동반자들에게 더 큰 재미를 주는 뭔가 점수를 잘 내면은 이 사람들이 재미라기보다는 야 그냥 뭐 프로랑 필드 레슨 온 그런 기분에 그냥 그런 기분인데 막 점수는 85타 90타 막 이렇게 막 공도 잊어먹고 하는데 자기랑 같은 비슷한 아마추어 같은데 막 공이 쭉쭉 날아가고 막 뭐 원원 도전하고 투원 도전하고 그런 거 하면은 동반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재미를 동반자들한테 주는 걸 좋더라고요. 뭐 점수 잘 내는 거 저는 신경 났어요. 다시 아 이건 아예 말아다치니까 그래서 오늘도 매일 하염 없이 그냥 거리를 더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. 저는 약간 미스 샷이 났는데도 볼 스피드가 야, 또 골프 좀 가서 해보고 싶네. 역시 깨달음이랑 항상 기분 좋은 일입니다. 오! 와 71. 골프전도 이렇게 치면 맞는 느낌이 진짜 좋아. 저는 맞는 느낌을 그래도 아니까 71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7번 가지고도 뭐 70 이상 뽑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뭐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됩니다. 우와 이야 71.8 이야 이야 맞는 느낌 진짜 좋네. 아, 이 재미로 골프하는 거죠. 아, 복근이야. 야, 이 복근들. 저는 복근 쓰려고 안 했는데 스윙 자체가 복근이 써지네요. 어, 배 땡겨라. 야, 처음 땡겨보네, 배가.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공이 막 쭉쭉 날아가 기분이 정말 좋거든요. 버디 연속 5개, 저는 버디 연속 5개를 두번 해봤어요. 그럼
치면 팟 퍼팅하면 쭉 들어가 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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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요번 주변에서 막 그러는데 저는 버디 다섯 개를 해도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냥 내가 퍼팅하고 들어가면 아 들어갔네 그냥 막 그랬는데 막 이렇게 쳐서 공이 쭉 날아가고 보면은 막 속이 확 뚫리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. 뭐 각자마다 골프의 재미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저는 프로가 될 성격은 아니에요. 장타대에 나갈 성격이 몸은 안 되지만 마음만은 세계 장타대에 막 나오고 싶은 그런. 우와, 오 72. 오, 야 골프 전지장 가보고 싶네. 어 순간적으로 미끌렸네요. 와 이거 다시 우와 73 우와 이야 와 얘가 볼 스피드가 조금 나오긴 해도 막 뭐 완전 과장되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골프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한데 우와 다시 72. 오. 0번 아이언 쳐볼까요? 1번 아이언, 0번 아이언은 지금 웨이트가 좀 달라가지고 0번 아이언 맞추려면 또 어려울 건데 다시 0번, 0번. 우와. 우와. 바로 70이 나오네. 이건 0번 아이언입니다. 가벼워가지고 무게를 아무리 추가시켜도 헤드가 너무 가벼워서 좀 감이 저 1번 아이언 좀 묵직하거든요. 헤드 무게가 그러니까 이게 좀 적응한테 좀 걸리네요. 우와 오 야 탄도 좋다. 72 1번 아이언 다시 어제는 0번 아이언 들고 와서 쳤었거든요. 0번 아이언 꺼내니까 다들 0번 이러면서 뭐 구경하면 그런 재미죠. 그런 재미. 아 이렇게 감이 올라가면 나갔네. 이런 기술을 빨리 우리 딸내미한테 계속 접목을 시켜서 딸내미를 초장타 선수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72. 와, 73 처음 뽑아. 72도 처음, 71도 처음 뽑았는데. 야, 깨달은 거 하나만은 네, 한 69. 몇이 한 개였었거든요. 아, 70 정도가 한 개였었거든요. 와. 볼, 하나 깨달아가 볼 스피드가 3이 늘었네. 3이 늘기 어마어마하. 1 늘리는 거 진짜 진짜 어려운데. 우와. 아 이거 잘 맞았네. 백스핀이 맞네. 이야 아이고 또 손가락 다 터지겠네. 아 겨우 나왔는데 좀 맨날 손가락이 터져가지고 악력이 저 정말 약하거든요. 그냥 대학력은 평균이거든요. 제가 악력기를 재보니까 딱 검사하니까 대학력 평균 나오더라고요. 예, 대학 평균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. 평균보다 올라야지 좋은 거예요. 제가 악력이 엄청 약하거든요. 그러니까 악력은 약해서 드라이버 한 230m, 230m만 본래 악력으로 막 300m 이상 날려고 하니까 맨날 손이 터지고 날립니다. 어제도 반창고를 4개를 바르고 라운딩. 아, 겨우 나왔는데 또 터지려나.
요 스윙으로 또 거리를 또 제 몸에 한 게 뭐 물론 요즘에 거리는 워낙 볼 스피드 제 지금 하우스 오포지드 이제 스폰 들어간 한백이 한백님 거의 보면은 구력 1년에 볼 스피드 90 치는 이 동생 이제 친한 동생 됐거든요. 제가 하우스 오포지드도 보내주고 근데 그런 몸은 아닙니다. 몸이 빵빵한 엉덩이도 이렇게 하체들고 저는 그런 몸 아니에요. 이렇게 보면 몸이 참 좋아 보이지만 저는 모델 같은 몸이에요. 힘은 없는데 뭔가 라인이 좀 되게 제가 뭐 그냥 옷발이 잘 맞는 덩치 큰 애들은 오히려 옷발이 안 맞거든요. 근데 옷발이 잘 맞는 약간 마른 몸에 옆으로 넘는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. 엉덩이도 하나도 없고 밋밋한 종이장이죠. 이러면 힘이 없거든요. 손목도 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 피지컬에 한계를 넘어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요런 재미가 저한테는 요 재미가 골프예요. 뭐 누구는 가끔씩 리플로 보면 프로 테스트도 도전 안 해보세요. 프로 충분히 할 거야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저는 프로 테스트 좀 당연히 도전을 하고 싶죠. 근데 그 프로 테스트를 저는 절대 만만하게 안 뭐 제가 어느 정도 되니까 프로 테스트 가볼까? 그랬다가 이제 완전 개죽서가지고 예 진짜 한번 경험을 하니까 진짜 필드에 최소한 돈 한 5천만 원 정도 투자할 생각이 아니면은 그냥 정말 뭐 김국지 씨는 그만큼 이상 투자했겠죠. 거의 뭐 자기의 재산을 거의 다 골프에 투자를. 근데 그렇게 일반인이 전 재산을 투자해도 어려운 게 프로 테스트라는 걸 제가 가보고 느꼈거든요. 돈 5천만 원 누가 투자해주지 않는 이상은 뭐 이 프로 테스트는 함부로 뭐 도전을 뭐 하루 잘 쳐가지고 티칭 프로야 뭐 그냥 가가지고 하루 잘 치면 되지만 뭐 4일 연속 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리고 전 성격 자체가 이런 걸 좋아하니까 프로가 될 성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와 깨달아고 볼스피드 3 늘렸어요. 3 정도 늘렸네요. 와, 이거 드라이브 한번 쳐보고 싶네요.